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바이너리!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에코 했었죠. 얘는 모드, 모듈레이션이다. 오, 색깔 봐봐. 초록색. 빈시트 기타리스트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초록색. 와, 모드 모듈레이션이고요. 얘도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저번 시간하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이 안에 프리셋이 엄청나게 많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스트레이트아웃이죠. 그리고 인풋 익스프레션 페달 똑같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이너리 합동. 이 모두 이것도 소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320g. 네, 무게도 똑같죠. 자, 그럼 모드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지아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모듈레이션 핫톤. 네, 가보겠습니다. 핫톤. 바이너리 시리즈에도 핫톤이 이름 자체도 핫하지만 네, 핫원. 소리가 핫톤. 소리가 핫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뜨겁고 딱 요즘 사운드라고 말할 그런 사운드라 가지고. 네. 아이고. 목이 메네요. 근데 무슨 뭐 카피를 하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자체 맞아요 맞아요 자체 브랜드라서 아주 뭐랄까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핫톤이라는 이 회사가 오래됐어요 꽤. 아. 그리고 예전에 저 그 상해 악기박람회 갔을 때 그때도 핫톤 부스 있었던 거 봤었고. 그럼 이거 사운드를 좀 들어볼 건데요. 얘도 지금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에코랑 진비 없대요.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운드가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만. 자, 우선은 좋은데? 잠깐만, 뎁스 레이트를 좀. 이 핫톤 이 사람들은 원음 손상 없이 소리 부드럽게 만들려고 목숨 건 사람들 같아. 진짜. 그러니까 잘 묻잖아요, 우선은. 예. 발림이 진짜 짝짝 발리니까. 여기다 누가 노래를 불러도 착 맞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베이스를 쳐도 착 맞을 거고. 자, 이거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우리 글로벌 세팅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모노랑 스테레오 바뀌는 거고. 뭐 익스프레션 페달 레이트로 돼 있네요.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레이트 이런 거 다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좋다. 레이트 뒤에 있네. 자, 그러면 올려볼게요. 어차피 이거 지금 다섯 개, A 다섯 개랑 이제 돌리면 B 다섯 개가 있죠. B 다섯 개가 있죠. 로우파이어. 자, 우리 A 다섯 개 중에서도 스카이 그리고 타이니 코러스, 3D 코러스, 스테레오 코러스, 베이스 코러스, 디튠이에요, 디튠. 좋다 이거. 이게 좋다고요? 화끈하다. 플랜저. 90 프레즈 페이저 페이저. 트레몰로다. 근데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럽긴 하다. 좋다. 로터리가 돼, 로터리? 로터리. 이건 미니 로터리. 비브라토.
옥토바운가? 그러네요. 아, Q값 조절해서 Q값 조절. 어, 와우의 Q값 조절하셨어요? 왜냐면 이 A랑 B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네. A와 B는 디테일한 값을 네. 가 그 사운드마다 이 디테일한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정할 수 있는 노브예요. Q값 조절이네. 와우 가니까. 링 모드, 로우파이 4가지. 이렇게 24개 사운드가 있어요. 얘도 지금 USB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다운 무료 다운로드거든요. 받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사운드 더 잡을 수가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우리 뭐 디스토션 넣어갖고 한번 해볼까? 아, 그래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컴퓨터 바로에서 이 사운드를 쓰려면은 이제 프리앰프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이거 여기 바이너리에 붙어있는 네. 같은 바이너리 시리즈 앰프 시리즈가 있거든요. 어허, 그거랑 해석하면 되겠네. 그 얘네가 머리가 좋은 게 같이 사야 돼. 캐비넷 심을 앰프 심을 하고 이제 모듈레이션 하고 에코까지 다 사야 돼. 근데 그때 내가 사면 이제 세트가 되는 거지. 예. 대단하네요. 되게 사용 범용성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노래보다 어울리는 사운드 찾아서 자기가 만져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끝까지 돌리면 보통 그 이펙터에 못 쓰는 소리가 나오죠. 쓸 수 없는 정도까지 예, 돌려버리죠. 예, 그냥 끝까지 돌리면 항상 맞아, 못 쓰는데 요즘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핫톤이 잘 만져서 그런가 끝까지 돌려도 괜찮아요. 네네. 쓸만해요. 여러분들이 맞는 개성적인 사운드 메이킹 했을 때 네.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우선 사운드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어디든 잘 묻는 네. 그런 어떤 장르에 상관없이 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들인 것 같아서 되게 좋네. 아 이거 좋네. 16만 5천 원이요. 뭐 16만 5천 원으로 뭐 대동단결했나? 가격도 싸고. 네. 네 개를 다 사게 만드네요.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아 얘네 대단한데. 그리고 이렇게 잘 보일까 이건? 아 얘는 지금 보통 LED, LCD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액정을 얘는 OLED. OLED. OLED라서 네. 이 자체가 자체 발광. 자체 발광 OLED라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놔두면 카메라에 안 찍혀요. 이게 그렇지. 반사 때문에. 빛 반사도 있고 빛 번짐도 있고 아무리 선명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 여기서 봐도 보여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다 도트 자체가 다 자기 알맹이니까. 자체 발광이니까. OLED. 예. 글씨가 아무리 작아도 시원하게 진짜 잘 보여요. 예. 맞아 맞아. 나 이 정도 못 읽거든요. 근데 다 보여. 맞아. 아 예. 지아 양 이거 뭐야 읽어봐 예. 이러시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여기 저 근데 로토. 로탈이죠? 맞아요. 다 써 있다. 러쉬 로토지 로토. 예, 다 읽어줘. 아 좋네요. 야 나를 위한 이펙터인데 이거. 다 올레드로 바꿔라.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네. 올레드로. 자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이게 모듈레이션이죠? 네. 모드.
모드. 핫 모드 디럭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드 디럭스. 언제 다 무슨 햄버거 이름 같고 되게 좋네요. 핫 모드 디럭스 맛있겠네요. 네. 핫 모드 디럭스. 자, 저도 그러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든지 다대 모듈레이션. 뭐든지 다대는 모듈레이션. 네. 예, 모드에 라임을 맞추셨습니다. 네, 뭐든지 다대 모듈레이션. 일단 가격이 좋아서. 맞아요. 예, 얘도 한번 드리 점수 한번 드릴까요? 예. 몇 대 몇? 네. 난 8.5. 9.0. 아하, 네. 모듈레이션. 뭐 딜레이보다는 아 저 그 에코보다는 네. 뭔가 좀 이렇게 차이점을 전 둬야 된다고 네, 네, 네. 뭔가 강박감 고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예, 딜레이보다 딜레이의 화끈함에는 좀 못 미쳐요. 그렇지, 그렇지. 좀 약착해. 예, 독해야 되는데 좀 맞아. 착해. 예.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갑자기 들쑥날쑥한 것도 몇 개 예. 있었고요. 예. 네, 그걸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라 가지고 예. 네. 그래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가져가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역과 영향 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라는 점, 예.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드 핫 톤의 모드와 함께 네. 봤고요. 바이너로 시리즈 와 이거 네 개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이제 앰프 나오죠. 네. 네 나옵니다 드디어. 아 이거 네 개 다 하면 이제 대박인데요. 네. 이제 조합이 네. 궁금해지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